회계 잔고 등을 압수했으며 업소 관계자를 이미 동행 소식으로 데려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전 배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해당 업소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경찰관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해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업소 간 구조적 비리와 관련된 강남 지역 유흥업소는 모두 볼 것이라며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8일 정보보호 협정 밀실 처리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협의하에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국무회의 의결 절차와 처리 결과 공개, 사전 대국회 대국민 설명 등 협정 추진 전반에 걸쳐 총체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8일 정보보호 협정 밀실 처리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박정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는 한일 양국 실무진이 6월 중으로 협정에 서명하고 그 사실을 양국 내 절차 완료 때까지 비공개에 붙이기로 합의함에 따라 차관 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특히 조세영 외교부 동부과 국장은 외교부 1차관에게 즉석 안건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지 않았으며 총리실에 대한 사전 설명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협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민, 국회, 언론 등에 대한 사전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으며 외교부는 조세영 동부과 국장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한중일 3국간 논란이 빚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불 경계에 대한 한국의 공식 입장을 담은 문서를 올해 중으로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1년 이달치를 알려놓던 제출 시기를 올해 중으로 고정한 것은 일본 정부 등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륙불 외측 한계에 대한 정보를 올해 중으로 유엔 대륙부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동중국해 대륙권 연장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동중국해와 남태평양 등에서 해양 영토 확장이 열을 올려온 일본이 우리나라의 대륙권 확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김종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모 관방 장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동중국해 대륙권 연장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지무라 장관은 한국이 일본의 해양권 익을 침해하는 200해리 이상의 대륙권 연장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에 대륙권 연장을 공식 신청할 경우 반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대륙권 확장을 통해 천연가스 등 해양자원의 개발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국이 대륙권 연장을 추진하는 곳이 일본과 중국의 대륙권과 해역이 겹쳐 외교 마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주 남쪽의 동중국해 대륙권 경계 확장을 요청하는 문서를 이르면 이달 중 유엔 대륙권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확장을 추진하는 대륙권, 제주도 남쪽 한일 공동개발구역 부근 수역으로 면적은 우리 국토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약 12,000제곱킬로미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이해가 겹치는 해역이어서 대륙권 연장을 놓고 세 나라가 갈등을 빚는 것입니다. 일본은 최근 남태평양의 암초인 오키노토리시마를 대륙권의 기점이 될수 있는 섬이라고 우기면서 대륙권의 확장을 시도해 중국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유엔 대륙권 한계위원회를 무대로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물고 물리는 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김종현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고래잡이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히자 국제사회의 비판이 본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 관련 부처들은 서로 나 몰라라 발뺌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부처들은 사전에 충분히 이 문제를 논의했는지 정부의 정책 조율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부 안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파나마에서 열린 국제포교위원회 연례회의에서 내년부터 고래잡이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통보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국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패트릭 벤틀렌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과학 연구용 소경을 시작할 것이란 한국의 발표에 우려한다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소경에 반대하는 호주의 줄리아 길라드 총리는 한국의 발표에 크게 실망했고 우리는 전적으로 소경에 반대한다면서 서울주재 호주 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am very disappointed by this announcement by South Korea. We are completely opposed to whaling. 뉴질랜드의 머레이 네팔 외무장관도 북태평양에서 폭염을 재개하는 것이 올해 오전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머스 과르디아 파나마 대표도 어떤 상황에도 폭염을 지원할 수 없다면서 한국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제임스 로렌스는 한국의 결정이 충격적이고 불명예스럽다면서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사업적 목적을 위한 폭염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986년부터 고래자비를 금지해온 이 정부는 고래고기를 먹어 놀담 등 동남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일본이 시행 중인 과학조사용 폭염을 내년 상반기에 개시키려 하고 4일 국제폭염위원회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등 폭염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과학적 목적을 빙자한 폭염활동이 국제적인 폭염금지체제의 구멍을 활용하는 꼼수라고 비판해왔고 한국 정부의 방침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급등함에 따라 내년 5월께 열리는 국제폭염위원회 과학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폭염 개시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안소원입니다.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9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리터당 82전 내린 1,898원 83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은 작년 3월 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제유가가 중심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글로벌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당분간 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금융권에서